2020년 11월 28일 여행 39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학교 아닙니다 티로는 산이에요 보시다시피 티로는 산입니다 여러분들 티로는 산이고 이렇습니다 누구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우와. 와. 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냄새가 너무 심해. 누구세요? 누구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라겠어! 저리 가라겠어! 어? 이리 와? 어? 뭐야? 어? 어? 와! 어? 아까 전에 내가 이거 닫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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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당신 나와. 나와. 어딨어? 와, 먼지 미쳐버리겠다. 새끼야. 잠깐만요. 어? 빨간색 움직였다고. 뭐가 왜? 얘 왜 움직여? 안 움직였네. 저기요, 누구십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요.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헛것보여요? 헛것보여? 여러분들, 제보자의 말이라면은 여기 어차피 1층, 여기가 총 4층 건물이고 옥상에 뭔 집이 하나 있어요. 여기 3층에서 뭔가가 발견됐다고요. 사람의 형체인지 귀신의 형체인지 꿈의 형태가 발견됐다고 그랬거든요. 뭐야? 뭐야? 야! 야! 예? 어? 야! 뭐야, 아까 3층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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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3층. 어? 어디야? 뭔 소리야? 뭐야? 분명히 올라온 소리 들렸는데. 뭐야?
어? 아! 이따가 전화 그만 치고! 이따가 전화 그만 치고! 솔직히 맥 빠지긴 한데 보이니까 저는 보여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의심사기 싫으니까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